완전히 자. 그 다음에 얘를 붓으로 쭉 긁어내는 거야. 조금 건조된 다음에 하면은 자국이 더 많이 나와. 그러면서 이거를 느낌대로 네가 하는 거야. 무슨 말이냐면은 자국을 이렇게 남긴 상태로 남기면은 줄줄이 보이지. 이런 식으로 남길 건가. 아니면 붓질을 더 많이 하면은 자국이 사라집니다. 근데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항상 강조한 게 뭐야? 위에가 점점 위에가 갈고 밑에가 좀 어둡게 하는 게 안전만 좀 무게감 줄인다고 했잖아. 워싱도 똑같아. 여기는 조금 많이 닦아주고 조금 밝게 해주는 게 나아.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각해도 비가 와가지고 특별히 맞는 부분이 깨끗하겠고 빗물이 고이는 밑에 부분이 더럽겠지. 그러니까